대체 무엇이오? 그렇게 넌 휘둥그레져서 돌아다니지 마더만 곁에 수상해 보이잖냐. 아, 손님들 눈빛이 다들 죽어있네요. 그리고 콩콩이 파 놈들보다 역겨운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씻지를 않는 건가? 너무 노골적으로 겉으로 막지도 마, 이스마엘. 하지만 가파논들한테서나 맡던 흉악한 냄새인걸요. 관리자나리, 이런 거 본 적 있어? 나도 저들처럼 신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오? 여기 버튼을 누르라고 써 있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오? 그나저나 단테 씨는 콩콩이파한테서 회수했던 소망 티켓은 잘 부착하고 있겠죠? 그 관리자라는 자? 우리가 유일하게 말한 부탁인데 그 정도는 해내야지. 단테는 믿어도 돼. 나랑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상식인 중 하나라고. 다행이네요. 그렇게 많은 양의 소망을 한 번에 부착하게 된다면 어떤 판이든 무리 없이 이길 수 있을 거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서 시선만 끌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타! 제팟이 떴다고? 몇 번 머신? 갑자기 터졌어? 지금? 잠깐, 거기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험악해? 카지노에서 대박 터뜨린 게 죄냐? 이곳에서 운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운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운을 모아서 터뜨리거나 운을 찔끔찔끔 넣어서 본전이나 노릴 정도만 몰라도 입장하자마자 잭팟을 터뜨린다는 건 여기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집들이 별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적어도 관리자님만큼은 책임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우 돈키호테 꼬임에 넘어간 건가요? 실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누구도 아닌 관리자님인데 이번에야말로 전에 겪은 실패라는 치욕을 닦아내려 주실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잠깐, 그거 하나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네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어, 리오슈? 난 남이 버린 옷 따윈 걸치지 않는다. 관리자 양반, 아무래도 우리 말도 안 돼. 이 계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파우스트, 이런 작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자처한 거야? 도시 재해가는 전제 중에 하나라며 어떻게든 해봐. 비록 제가 이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진 않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죠. 불확실성을 믿는 파우스트가 되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 되는 순간 어떤 변수조차도 더 이상 변수가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되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혈이 나. 흉터의 결과여. 배워냈어요. 배워냈어요.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 그렇게 무르진한데?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날 뛰어보라고! 이번에는 될 수 있겠죠? 씹는 맛이 있는데? 답답해서 못 봐주겠군. 저런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을 언제까지 상대하고 있을 거야?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죠. 이런 게 예술이다. 네 놈, 그 칼 줘봐. 영영하사가도 괜찮소. 날부치가 나를 떠나 내내 허공을 떠도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이오. 감사. 아스라이 아스라지는구려. 너 피해! 퍼포먼스다. 방금 그렇게 정한 거지? 그래도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무사하게 될지는 모를 것 같지만 말이에요. 망설임이 없도록.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씹는 맛이 있는데? 남자, 이번엔 될 수 있겠죠? 혈이 흉터의 결과요. 씹는 맛이 있는데? 죄를 새겨주겠어.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 도로 흉터의 결과야. 흉터의 결과야. 어, 날 뛰어보라고! 역시 누르는 게 좋은. 이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무르진 않네? 역시 무르네 좋은데. 흉터의 결과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목적이 카지노 1층을 박살내기가 아니라 꼭대기층에서 벌어지는 갬블에서 이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꼭대기층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에 이겨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 우린 그럴 만한 양의 소망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힘겹게 쟁취한 소망력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만 아플 뿐이니까요.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소망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지? 입구에 저 룰렛입니다. 카지노에 온 손님들은 저 룰렛을 통해 오늘의 운을 시험하고 소망력을 뺏기거나 혹은 부여받죠. 그런가? 그럼 내가 기회를 봐서 저 룰렛에 달려있는 소망통을 가져오겠다. 전 이것보다 더 규모가 큰 작전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관리자님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따윈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만든 폐기물들 때문일 테니까요. 저들의 말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입만 놀리면서 1층에 박혀 있을 건데? 너네 스스로 한심하지도 않냐? 저기 있는 금발 녀석은 피도 한 마리 햇병아리고, 그리고 저 관리자라는 놈은 기억이 헷가닥해서 제대로 무기도 잡을 줄도 모른다고. 그런 우리를 상대로 헐떡이기나 하는 꼴이라니. 예, 저 자식이. 이스클리프 씨, 너무해요. 니놈, 들고 있는 그 철퇴가 아깝다. 건방진 놈이. 야, 잘 들어 너네. 우리랑 쌈박질 하다가 이거 부숴먹었다 실토하고 다 같이 묵사발이 될래? 아니면 그냥 우리 탓으로 편하게 돌리고 2층으로 보내줄래? 이거 자그마치 한 달치 모인 운인데. 2층으로 간다고 해도 너희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미 무사하지 못했던 기억이 더 많아서 충분히 고맙다. 뭘 봐? 고쳐주기나 해. 결심했답니다. 오늘부터 이자들 앞에선 계획의 기억자도 안 꺼내겠습니다. 깨달음이 늦었군요. 파우스트,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어.